안녕하세요. 오늘 ATD 21 디브리핑 강연을 맡게 된 휴넷 에듀테크 연구소 홍정민 소장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한 1시간 15분 정도 같이 ATD 21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같이 나눌 건데요. 저희가 먼저 이번 제가 총 12번 정도를 ATD 컨퍼런스에 이제 참여를 하는데 올해로요. 근데 올해만큼 좀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프라인으로 치러지면서 사전에 이제 백신도 맞고 하고 안에서 검사도 되게 여러 번 받고 그러면서 또한 되게 좀 가장 힘들었던 그런 기억으로 남는 ATD 컨퍼런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인사이트를 얻고 가는 마음을 담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TD 컨퍼런스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뒤에 이제 그 화면들이 좀 나가는데요. 가장 HRD 분야에서는 가장 전 세계 최고의 컨퍼런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 일반적으로 보통 연례 행사 때는 1만 명 정도 이상의 참석자들이 13,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요. 그동안 78회 정도 진행되는데 작년도가 되게 독특했고요. 작년도는 아예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버추얼 100% 온라인으로 개최됐고 올해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또 다시 원래 5월 정도에 하는데 9월 쪽으로 연기를 해서 개최가 됐고요. 근데 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거의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인원이 오프라인으로 참여했고, 나머지는 이제 일부 세션이 라이브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그거에 참여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보통 되게 많은 규모가 가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한 7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휴넷에서 4명 간게 한국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그 4명이 유일하고요. 그 다음에 2분이 미국 기업에 있는 한국인들이었고, 한 분이 이제 다른 데 교수님으로 계시는 한국인이 오셔가지고, 총 7분 정도 약간 동양인이나 어떤 유색인종은 그렇게 좀 많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마찬가지로 좀 컨퍼런스 행사하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ATD 헤드쿼터라고 해서 오프라인상으로 지금 벌어지는 행사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ATD 앳홈이라고 해서 온라인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약간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컨퍼런스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션은 크게 일반적인 세션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세 가지의 제너럴 세션이 있었고, 대표적인 제너럴 세션 연사가 안젤라 리더웍스,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 그릿의 저자죠. 그릿의 저자가 기조 강연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베스트셀러 작가였는데 한국에 번역됐긴 했지만 그렇게 유명한 서적은 아니었어요. 결국 한국에서 인기 있는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총 15개 트랙에 한 314개 정도 컨커런트 세션이 진행됐고, 엑스포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진행됐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엑스포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규모가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줄어든 것처럼 엑스포 규모도 한 지금 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뒤에 보시는 화면처럼 되게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컨퍼런스 세션도 이렇게 좀 거리두기를 하면서 세션이 진행이 됐고, 마스크를 반드시 쓴 상황에서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 과거에는 그냥 줄을 서서 들어갔었는데 반드시 어플리케이션으로 예약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각의 모습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현재 대회장 모습이고요. 이게 초창기 때 찍은 모습이고, 과거보다는 그래도 한 4분의 1 정도 규모가 적긴 했지만,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되게 배움의 열정을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엑스포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너럴 세션, 똑같이 또다 같이 모여서 하는 세션이었고, 슈퍼 세션이라고 해서 이게 작년도 TK부터 좀 생겼던 세션인데요. 제너럴 세션은 약간 되게 명사 특강이라고 하면, 슈퍼 세션은 우리 HRD 분야의 되게 전문가들, 되게 유명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세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있었는데, 이 세션 중심으로 라이브라든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ATD 홈의 이제 홈페이지 모습이고, 컨커런트 세션에서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됐던 세션들이 또한 그래도 한 200개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 부분은 상당히 좀 많은 이번에도 좀 인사이트를 많이 느꼈었던 그런 세션이었고요. 주요 트랙의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총 15개 트랙인데 작년도에는 아무래도 버추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버추얼 트레이닝이라는 새로운 신규 트랙이 좀 잠깐 생겼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오프라인으로 메인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다시 또 15개 트랙으로 돌아가서 산업별 트랙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트랙 변화가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과 좀 비교를 하자면
실제 좀 리더십 세션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 10개 이상이 늘어났고, 보통 리더십 세션이 가장 많은 트랙을 차지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가장 많은 트랙을 차지하면서도 개수 또한 되게 많이 늘어났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캐리어 디벨로먼트 쪽도 좀 많이 늘어나는 게 좀 이번에 특성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결국 이 혼돈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리더십이라는 부분이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디지털화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캐리어에 대한 HRD 담당자도 캐리어에 대한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하고 어떤 일자리를 소개하고 이런 별도의 그런 공간들이 또 마련해 드릴 정도로 캐리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았던 그런 컨퍼런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세션이 많았던 뭐 탤런트 매니지먼트나 아니면 교수 설계, 그리고 러닝 테크놀로지, 러닝 사이언스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계속 세션 수들이 좀 많은 그런 형식을 보여왔습니다. 각 트랙별로 제가 산업 트랙을 제외한 11개 트랙에서 주요 키워드들만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캐리어 디벨로먼트 쪽에서는 아무래도 팬데믹 이후로 HRD 담당자의 경력 개발이 조금 다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눈에 띄었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는 버추얼 팀,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 어떻게 팀워크를 발휘할 거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띄었고요. 그리고 교수 설계 분야에서는 단연 LXD와 마이크로러닝, 즉 러닝 익스피리언스 디벨로먼트 디자인 이렇게 해가지고 학습 경험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마이크로러닝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계속 좀 핵심 이슈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디벨로먼트 같은 경우는 여러 다양한 그런 주제들이 좀 이슈가 있었고요. 러닝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러닝 인게이지먼트가 좀 많이 등장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온라인이 그 오프라인 환경에서 온라인으로 가면서 학습 몰입도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 몰입을 어떻게 학습 과학을 통해서 더 상승시킬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러닝 테크놀로지 측은 당연 뭐 LXP라는 LMS를 지금 대체하고 있는 플랫폼이 당연 좀 제일 많은 거였고요. AI라든지 뭐 이머시브 이런 기술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매니저 경영 쪽에서는 좀 근본을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과 문화 이런 쪽 아예 그냥 기본으로 가자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등장한 걸 좀 볼 수 있었고 러닝 펑션 같은 경우는 전략 그리고 탤런트 스트래티지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전략 쪽의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또한 이제 교수 전달, 그러니까 강의 이런 쪽에서는 퍼실리테이션이라는 단어 뭐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많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들을 좀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키워드들을 좀 뽑아봤는데 전체적으로 흐르는 키워드들을 제가 한 8개 정도로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먼저 가장 좀 이슈가 됐던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디지털 러닝 전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프라인 환경에서 디지털 환경으로 옮겨가는 이런 마당에 어떻게 디지털 환경에 있는 적절한 학습을 전략을 짤 거냐라는 거에 대한 주제가 좀 많은 부분이 차지했고요. 두 번째라기보다는 전 올해 ATD21에서 가장 핵심으로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워크 프로우 러닝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더 이상 교육장이 아니라 일터 환경으로 HRD를 옮겨놓을 거냐라는 이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옮겨놓기 위해서 되게 많이 쓰는 툴들이 바로 이 마이크로 러닝 그리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학습을 프로세스로 보고 여정으로 보는 러닝 저니 그리고 러닝 이거를 학습한 거를 기억하고 활용하게 만드는 러닝 리인포스먼트와 러닝 트랜스퍼 학습 전이라는 단어 이런 부분이 어쨌든 핵심을 잃었던 단어였고요. 워크 프로 러닝이 가장 좀 많이 좀 이슈가 됐던 그런 이번에 ATD 세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의 이슈, 기본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조직의 이슈 같은 경우는 리더십이란 부분, 우리의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구성원들은 어떻게 몰입감을 늘릴 거냐, 인프로이 인게이지먼트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다뤄졌던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펙트 오브 러닝이라고 해서 교육 효과를 온라인상에서 과연 어떻게 늘릴 거냐라고 해서 학습 몰입, 그러니까 온라인 환경에서 줄어든 학습자들의 학습 몰입을 어떻게 늘릴 거냐라는 고민들 그리고 러닝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어떻게 학습 효과를 되게 극대화할 거냐라는 총 8개 주제에 대해서 키워드에 대해서 오늘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주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돕는 장표랑 아니면 그리고 각 주요 그 이거를 다뤘던 주요 세션들 한 두세 개 정도를 소개하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디지털 러닝 전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 이제 이 세션이 TTSH라는 싱가포르에 있는 어떤 병원의 사례였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반화되면서 어떻게 하면 병원 임직원들을
디지털화 시킬 거냐라는 이슈가 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지금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결국은 워크포스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어떻게 우리의 인력들을 디지털로 전환할 거냐라는 부분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세 가지 모토를 잡는데 더 좋은 자, 배러 잡, 그리고 배러 피플, 더 좋은 새로운 역량 개발, 그리고 배러 릴레이션십 해서 좋은 관계를 구축하겠다라는 세 가지의 어떤 키워드를 잡아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결국은 조직의 업무를 어떻게 일을 설계할 거냐라고 하면 개인 차원, 팀 차원, 조직 차원, 그리고 디지털 중심의 측면의 네 가지에서 잡을 다시 한번 설계해보죠. 이 사람들의 잡을요. 그리고 나서 이 잡을 설계한 거에 대해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크게 두 가지 전략으로 갑니다. 첫 번째 전략은 맞춤형 능력 개발이라는 전략. 그러니까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역량, 앞으로 필요화된 역량에 대해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역량을 개발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한 맞춤형 능력 개발 그리고 유연하고 통합적 학습 전략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역량 개발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잡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육 내용적 측면에서 결국은 과거에 이 병원에서는 거의 스킬적인 측면에서만 교육을 시켰다고 하면 이제 되게 애자일하고 되게 변화무쌍한 시대에서는 결국은 서비스 디자인이나 리더십, 코칭, 디지털 리트러시 등 되게 다양한 실질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쪽으로 지금 전략을 옮겼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의 클래스룸 베이스에서 아니면 뭐 오프라인 교육 중심 아니면 이러닝 중심에서 아예 소셜 러닝 중심으로 해서 마이크로 러닝과 테크 기반의 어떤 러닝을 이 중심으로 옮겼다. 2019년부터 지금 옮기고 있다라고 발표했던 세션이었어요. 그래서 이러닝 중심에서 마이크로 러닝과 디지털 중심으로 변환을 시켰다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마이크로 러닝을 되게 많이 활용했던 사례였는데요. 결국은 이 마이크로 러닝 같은 경우는 되게 컨텐츠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과거의 교육 관련 일을 했던 113명의 스태프들이 만들어낸 컨텐츠에 의존하지 않고 결국 전 직원들을 참여시켜서 컨텐츠를 만들어내게 한 거죠. 본인들이 노하우라든지 본인들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적극적으로 마이크로닝으로 녹여내게 만들었던 것들이 되게 노력을 되게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간에 체인지 리더를 만들어서 13명의 스텝 정도는 적극적으로 이런 마이크로러닝을 개발하고 마이크로러닝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이런 역할들을 부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소셜한 컨텐츠와 포멀한 컨텐츠의 개수를 늘리고 또한 참여를 늘리는데 되게 주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는 결국 컨텐츠의 어떤 접속수라든지 컨텐츠의 양이 획기적으로 증가했다는 거죠. 또한 이거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학습자라든지 그리고 학습자에 대한 컨텐츠 모듈별로 학습하는 비율 또한 상당히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지금 이 병원의 사례에 의하면 워크포스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중심으로 해서 어떤 잡을 리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이 리디자인한 걸 바탕으로 해서 역량을 개발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좀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그런 세션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워서 이걸 자켓을 벗고 하러 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이제 클래스룸 딜레마라는 건데요. 이 세션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지금 HRD가 너무 혼란의 시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럼 누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당신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육 담당자들, HR들이 너무 중요하다. 당신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결국은 모든 걸 설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는 걸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뭐냐면 클래스룸 마인드셋이란 거예요. 어떻게 HRD는 모든 것들이 다 클래스룸에서 이루어진다는 어떤 고정관념이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커싱을 교실이 아니라 실질적인 학습에 둬야 된다. 즉 비욘드 클래스룸, 클래스룸을 벗어나는 게 앞으로의 우리가 중요한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변화해 나갈 방향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이 클래스룸 교육은 산업화 시대의 산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뭐 지금과 같은 교실 수업 우리가 지금 근대화된 교육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아마 1885년에 남한으로 따지면 배제학당이 최초의 근대 학교예요. 근데 이 근대 학교가 생긴 이유가 뭐 숀다이크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만든 제도인데요. 뭐냐면 공장에 보내기 위해서 공장에 빠르게 학생들을 보내기 위해서
표준화된 교육을 대량화시키는 것들이 지금 근대 교육의 특성이에요. 즉 클래스룸 교육은 이런 산업화 시대의 산물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과연 이런 것들이 맞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또한 클래스룸 교육의 한계는 너무 컨텐츠 중심이고 컨텐츠는 하루가 지나면 거의 80% 이상이 사라져, 그러니까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너무 워크플레이스와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변화하는 시대를 수용하고 교육에 대한 기본 과정을 바꿔주는 게 우리 HRD 담당자에 대해 딜레마를 극복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내비게이터 모델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학습 메카닉과 학습 생태계 그리고 학습 전략을 모두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을 좀 내용을 보시면 학습 메카닉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컨셉추얼, 그 개념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라고 할 때 몇 시간 또는 며칠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걸 성과로 내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걸릴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정말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5에서 25년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여기에 맞게 우리가 학습 메카닉을 짜야 된다는 건데요. 결국은 이제 바리스타 예를 드는데 컨셉을 전달하는 것 같은 경우는 커피콩 가는 법, 물 온도 조절하는 법, 그리고 퍼포먼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성과를 내게 하는 법, 성과를 내게 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좋은 커피콩을 선택하는 노하우, 커피에 뜨거운 물을 어떻게 부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되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문가를, 한 명의 전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커피콩을 어떻게 보관하거나 이상적인 커피의 온도를 계속해서 연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습자들이 필요하는 메커닉이 다르다 보니까 각각의 학습자에 맞게끔 컨셉추얼한 테스크가 필요한 거는 기존의 어떤 학습이라든지 이러닝이라든지 오프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한 경우는 결국 연습에 연습을 시키는 이런 방법들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고요. 결국 궁극적으로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정확한 피드백과 고품질의 연습을 계속 시키는 방법이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자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적절한 메카닉을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학습 생태계인데요. 교육 담당자가 교육 중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걸 설계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피지컬적인 요소는 충분한 휴식을 준다든지 관점은 마음가짐이나 동기부여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환경들은 교실 환경이나 디지털 환경들을 바꿔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 담당자가 HR도가 신경 써야 된다는 거고 학습 전략에 대해서는 학습 생태계 그리고 학습에 연습할 시간이나 전문가의 피드백 그리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오브젝트와 연결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결국 비즈니스를 받쳐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학습 전략을 짤 때 비즈니스 목표와 연계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면서 이렇게 마무리했던 그런 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어떤 강조를 하냐면 결국 클래스룸을 벗어나서 우리가 워크플로우로 이동하기 위해서 학습자들을 정말 도와주는 학습에, 그러니까 클래스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러닝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한 주짜리, 2, 3일짜리, 뭐 한두 시간짜리가 아니라 몇 주짜리의 학습 여정으로 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러닝전이라는 개념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공간이라는 오프라인 교육장을 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학습자 곁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워크플로우로 다가가든 아니면 학습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결국은 사람을 봤을 때 우리 트레이너가 그동안 모든 걸 다 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교육 담당자는 학습자들이 성장하는 거를 돕는 역할이다라고 한정적 얘기했던 그런 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룸을 벗어나기 위해서 좀 인사이트가 있었던 그런 세션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지금 루키오라는 그런 렉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이제 루키오라는 신입사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버추얼 러닝으로 잠깐 바꿀까? 그러니까 되게 전략적이진 않지만 디지털적으로 어떻게 더 우수하게 구성할까라는 거고요. 앞에 한 20분 정도는 이 루키오라는 프로그램이 되게 잘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서 신입사원을 온보딩 하는데 되게 많은 되게 세세한 배려까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뭐 뒤쪽에 보시면 신입사원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졸업하면 막 박수도 직원들이 나와서 박수도 쳐주고 실습도 하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팀 학습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되게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한 앞에 한 절반 정도는 소개했던 프로그램이야. 그런데 결국은
온라인의 지루함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이 프로그램의 어떤 좋은 경험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어떤 좋은 그런 효과들을 온라인으로 과연 옮길 수 있을까? 온라인의 지루함과 피로감을 어떻게 극복할까?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결국 아까 시그니처 같은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그대로 살려줄까라는 고민이 있었던 프로그램, 그러니까 있었던 세션이었어요. 그런 고민을 지금 터놓고 얘기했던 세션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본인 일단 3일짜리의 신입사원 프로그램 자체를 결국은 버추얼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약 5가지 정도의 어떤 액티비티 중심으로 많이 마련했다는 거죠. 즉 강의 중심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게 보라색으로 칠한 부분이 이제 강의 중심의 어떤 그 버추얼 러닝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휴식 시간도 좀 조금씩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포스트 세션 그룹 워크라든지 포스트 세션 네트워킹처럼 온라인상에서 좀 하기 힘든 것들에 대해서 약간 노력을 되게 많이 기우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렉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지금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네트워킹이나 이렇게 시그니처한 어떤 경험들은 중 사내 게시판을 이용한다든지 다양한 영상들을 활용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이 세션을 들으면서 좀 느꼈던 건 뭐냐면, 아, 정말 많은 고민을 했구나. 그냥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보내버린 게 아니라 학습자들이 과연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온보딩 프로그램에서 뭘 경험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온라인을 매칭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그런 어떤 교육 전문가의 어떤 교육 담당자의 노력이 좀 빛을 발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이제 한 85점이었던 고객, 순 고객 추천 지수가 거의 89점까지 거의 더 넘게 이 프로그램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인사이트가 있었던 세션에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 러닝인데요. 마이크로 러닝은 최근에 몇년 동안 계속해서 되게 핵심 이슈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마이크로 러닝의 설계 방식, 마이크로 러닝의 제작 방식보다는 마이크로 러닝의 어떤 확장성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세션들이요. 그래서 일단 이 세션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러닝의 정의는 포커스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짧은 학습 경험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 마이크로 러닝의 큰 가치에 대한 정의 중에서 통합되기 쉽다는 거죠. 짧은 컨텐츠로 인해서 이 짧은 컨텐츠가 워크프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언제 어디서든, 즉 모바일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접근 가능한 것이 바로 이 마이크로 러닝에 대한 가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 마이크로닝의 특성은 한 가지 어떤 그 강의를 하는 거라든지 어떤 성과를 돕는 거 외에도 다양한 코칭이라든지 이러닝이라든지 마이크로닝, 잡에이드 등 다양한 HRD 방식과 결합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좀 강조됐던 세션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마이크로러닝을 학습에만 쓰지 말고 다양한 방식으로 쓸수 있다라고 해서 6가지 활용 방법을 좀 소개시켜 줬는데요. 여기서는 간단히만 설명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돕기 위해서 기존의 강의를 했던 자료를 좀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펜시브한 건데요. 결국은 어떤 가치를 다른 방식으로 좀 생각해 보게 하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채팅창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경쟁사가 비용 단가를 줄일 때 원가 절감의 장점을 물어보고, 아니면 반대급부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서 챗봇 형식으로 자기가 이 원가 절감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적용해 보고 이렇게 좀 텀을 줌으로써 이 사람한테 자기가 좀 충분하게 고민해 볼수 있는 시간을 주는 요소로도 마이크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퍼포먼스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요거 바꾸는 법이거든요. 이게 샤워꼭지라 그러나요? 샤워꼭지를 바꾸는 법에 대한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는 겁니다. 그냥 따라하는 건데, 바로 이렇게 샤워캡을 다는 법을 그냥 알려주는 이런 형식으로 따라만 하면 퍼포먼스가 나는 형식으로도 쓸수 있다라는 거고, 퍼스웨이시브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해주는 형식이에요. 여기는 이제 컨텐츠는 냉장고 청소의 중요성을 계속 리마인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내주면서 냉장고 청소 하세요. 왜 중요하냐면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실행을 하게 만드는 쪽으로도 마이크로 러닝이 되게 활용이 적절하다라는 얘기고, 네 번째는 결국 학습이 끝난 다음에 학습을 기억하게 만드는 퀴즈 형식입니다. 포스트 인스트럭션이라 해서 여기는 이제 그 계량기에 올바른 연결 방법을 이제 퀴즈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계량기의 연결 방법을 먼저 학습했다면 한 까먹기 전에 일주일 정도 뒤에 이렇게 마이크로 러닝 컨텐츠로 보내주는 거죠.
다섯 번째는 계속해서 실습하게 만드는 건데, 뭐 이렇게 클릭 가면 프랙티스 할수 있고, 그걸 리뷰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모바일 상으로서 계속해서 연습을 독려할 수 있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론을 쓸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 그 오리엔테이션 용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기 전에 간단한 영상만으로 학습자들의 학습을 몰입시키는 방식으로도 쓸수 있다. 그래서 총 6가지 방식으로 쓰인다. 라는 거고요. 지금 뒤에 설명드린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방식은 지금 이러닝이나 오프라인 교육이나 버추얼 러닝과 결합되는 방식이죠. 학습 후라든지 학습 전이라든지 학습을 하고 나서 연습을 하게 하는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다양한 학습 방식과 결합되는 형식도 최근에 마이크로 러닝이 많이 좀 활용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학습, 마이크로 러닝의 학습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도 같이 하는데요. 결국은 자기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자기 효능감이 되게 중요하고, 결국 이 마이크로 러닝을 학습할 때 기대를 명확하게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플랫폼적으로 도와주는 요소예요. 그래서 자기 컨트롤은 자기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컨트롤 할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게미피케이션 요소 활용해서 자기가 지금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갔는지, 정말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이런 방식이고, 중간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기대를 여기서 뭘 얻고 갈 거냐에 대해서 세팅을 해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적으로도 마이크로러닝의 동기부여를 되게 도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세 가지를 좀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이크로러닝이 좀 확장되게 쓰였던 사례인데, 프라비던스라는 그 의료 전문 회사예요. 의료 약간 뭐 병원도 가지고 있고 뭐 헬스케어 전문 회사죠. 근데 여기는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L&D의 넘버원 문제가 현재 지금 넘버원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몰입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오프라인 상에서는 몰입이라는 게 동료의 학습자도 있고, 또한 동료 앞에 선생님이 쳐다봐 주고, 또한 학습 워크프로에서 완전 빼왔기 때문에 몰입을 할수 있는 그런 관여가 있다면, 이제 온라인 환경으로 가면 이 몰입감이 되게 준다는 거죠. 근데 이 몰입감이 주는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한 다섯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방식을 써야 했냐라는 고민이 있었던 세션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찾은 거는 결국 70-20-10 이론이죠. 결국은 70%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20%는 타인을 통해서 배우고, 10%는 교육을 통해서 배운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여기서 푸시 앵커 풀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교육을 밀어넣고 또 끌어당기고 또한 연습을 시킴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어떤 전략을 썼었어요. 실제 사례를 보면 결국은 LMS 중심의 어떤 정형학습 방식이 그동안의 어떤 주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닝을 시키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교육을 그냥 LMS 상에다 등록을 하거나 이런 식이 좀 주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 어떤 변화를 통해서 큐스템이라는 마이크로닝 플랫폼이거든요. 이 마이크로닝 플랫폼을 통해서 푸시 학습을 시키고, 디그리드라는 LXP를 통해서 풀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검색하든 간에 아니면 계속해서 학습 경로를 알려주고 심화 학습을 하고 또 다양한 학습 경험들을 할수 있는 것들을 디그리에서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큐스트림의 어떤 경험들인데요. 이렇게 필수 학습 하는 방식은 필수 학습에 대한 퀴즈가 나갑니다. 매일 1, 2분 정도 학습에서 퀴즈를 풀고 이에 따른 피드백을 하는 형식의 간단한 어떤 교육 방식이었어요. 이를 통해서 학습자 본인들은 본인이 푼 문제라든지 학습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관리자들은 우리 학습자들이,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지금 잘 학습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어떤 문제가 갔을 때 피드백의 속도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대시보드로서 학습자들이 얼마나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만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알수 있는 경험들을 제공하고 있죠. 두 번째, 디그리드 플랫폼은 많은 리소스 기반의 풀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사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비메오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라든지 이런 다양한 학습 경험들을 학습자들의 학습 주제에 맞는 것들로 추천을 해주고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관리자들의 어떤 몰입 정도를 볼수 있고, 조직 차원에서는 이런 스킬들을 구성원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구성원 어디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볼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프라비던스 회사는 LMS 데이터도 있고, 마이크로러닝의 데이터도 있고, LXP의 데이터도 있는데, 이걸 통합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통합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가 여기서 보였던 건데요. 컴플라이언스 교육이었어요. 법정 교육을 좀 우리로 따지면 법정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 푸시를 2일마다 한 번씩 큐스트림을 통해서
2, 3분 동안에 질문을 던져서 맞추게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랙티스 부분은 관리자로부터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칭을 받게 만들죠. 그리고 풀은 학습 경로를 좀 설정해서 여기에 따른 어떤 추가적인 학습 경험이라든지 다양한 소셜 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이런 과거에 e-learning 중심, LMS 중심이 아니라 마이크로닝 플랫폼 플러스 LXP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중간에 또한 실습이라는 관리자 코칭이 들어갔더니 실제 60초 이내로 문제가 갔을 때 60초 이내로 이거를 문제를 푼 사람이 거의 90% 이상이라는 거죠. 또한 학습자들은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되게 만족을 했고 관리자들의 또한 지원도 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마이크로 러닝 중심의 방식으로 푸시 러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LXP와 경합된 다양한 학습 경험들을 통해서 좀 시도했던 사례가 좀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러닝 전인데요. 러닝 전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실제 이게 러닝 전이라는 단어가 한 2016년, 5년 이때부터 좀 많이 나왔던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러닝 전이라는 부분이 좀 방향을 잡은 게 뭐냐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결국은 이벤트성 학습이 아니라 뭐 1일짜리, 2일짜리가 아니라 한 8주에서 뭐 12주짜리에 되게 긴 학습 여정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그 어떤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결국은 클래스룸 중심에서 워크프로 러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벤트성이 아니라 8주에서 한 12주 아니면 6개월짜리의 학습 여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일을 하면서 학습하고 학습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온오프라인의 학습 경험이 결합되게 하고 또한 포멀과 인포멀 러닝, 그러니까 학습을 하면서 코칭도 받고 유튜브도 보고 팟캐스트도 보고 이걸 모든 것들이 워크프로 안에서 학습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컨셉에서 러닝전이라는 것이 등장하죠. 이게 러닝전의 프로그램을 보면 오프라인으로 먼저 수업을 받았다가 온라인 들었다가 버추얼 러닝 들었다가 코칭 받고 팟캐스트 보고 유튜브 보고 중간에 이제 그 학습 여정 기간 동안에 프로젝트도 한 두 개 수행하고 이런 식의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짜지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방식으로 러닝저니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들이 올해 ATD에선 정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여러분들 많이 예상을 하시잖아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온오프라인이 섞일 거고 포멀과 인포멀이 섞일 건데 그럼 과연 어떤 프로그램을 짜야 되냐라고 했을 때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러닝저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회성 이벤트와 러닝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 교실 온라인 연수원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워크플레이스 안에서, 워크프로 안에서의 러닝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포멀 러닝만 했다면 포멀과 인포멀 러닝을 통합된 학습 경험을 설계하는데 결국은 이게 인스트럭셔널 디자이너, 즉 교수 설계가 아니라 LXD여야 되는 거죠. 즉 러닝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을 통해서 러닝전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에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여기는 브랜디드 러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최근에 이제 온오프라인이 많이 섞여 있고 학습 경험들이 많이 섞이면서 뭐 이런 식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매니저 미팅, 오프라인 교육, 매니저 미팅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브랜디드 러닝이 e-learning, 적용 실습, 온라인 컨텐츠, COP 이렇게 또 간단하게 구성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또 복잡하게 팟캐스트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매니저 사전 미팅을 하고 e-learning 듣고 버추얼 러닝 듣고 매니저 미팅 듣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브랜디드 러닝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건데 결국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 전문가들이 어떻게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브랜디드 러닝을 잘 구성할 수 있을까? 러닝 저니를 잘 구성할 수 있을까라는 세션이었는데요. 크게 세 단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학습자 분석 부분, 두 번째가 학습 목표의 명확화, 세 번째가 프로그램의 구성. 이렇게 3단계로 나눠 있는데 1단계 부분은 학습자 분석입니다. 좀 이 부분은 간단하게 뭐 내용은 별로 없지만 좀 강조하긴 했어요. 결국은 학습자와의 공감이 되게 중요하고 디자인 씽킹 방식을 적용해서 학습자 분석을 되게 충분하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세션이었고요. 간과하기 쉬우나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학습 목표의 명확한 부분인데요. 결국은 여기는 이제 세일즈 시스템 영업하시는 분들의 교육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시스템 영업 교육을 러닝 저니로 만들 때 어떻게 하면 학습 목표를 되게 구체적으로 행동 언어로 구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이분들이 어떻게 어떤 행동 변화가 일어날 거냐는 것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효익을 이해하고 아니면
새로운 툴에 대한 그런 거를 이해하고 그리고 보안 정책을 설명할 수 있고 시스템을 내비게이팅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동 변화에 한 몇 가지로 쭉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마치면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된다는 행동 언어로 바꾼 거고 단계별로 학습 목표를 이렇게 쭉 나열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열한 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거죠. 이 학습 목표에 맞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결국 이 시스템에 대한 베네핏을 인식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어떤 방식이 제일 어울릴까요? 뭐 이러닝이나 아니면 뭐 머티리얼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디오, 비디오, 이러닝, 잡시어링, 뭐 버추얼러닝, 오프라인 교육 등 다양한 학습 방식들을 그 학습 목표에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매칭해야 되냐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크게 이 억셉터블 레인지에서 몰입의 흐름과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학습의 어떤 범위, 그러니까 이거를 인식하느냐, 이해하느냐, 스킬을 갖게 하느냐 이런 학습의 어떤 범위 부분이 한 이 축을 이루고요. 한 축은 이제 학습 방식을 이룹니다. 버추어 클래스미나 이러닝이나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주로 이뤄서 결국은 이게 아까 뭐 예를 들자면 지금 그 시스템 그 딜러한테 우리 그 고객사들한테 시스템의 데모를 실행한다라는 학습 목표가 있다면 이건 스킬이잖아요. 스킬일 때 이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이거는 클래스룸에서 실습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결국은 스킬 교육에 뭐 예를 들어서 좀 학습 단계가 낮은 부분, 학습의 어떤 피드백이 반영된 정도가 낮은 부분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예를 들어서 스킬 부분에 온라인 교육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그냥 인식만 해도 되는 것들을 막 실습을 시킨다라고 하면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acceptable range 안으로 이 학습 목표에 따른 학습 방법을 매칭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세션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의 구성의 예인데요. 결국은 이런 그 구성의 예들을 학습 목표들을 쭉 위쪽에 이제 나열을 한 다음에 이 두 가지 인식 부분은 팟캐스트로 하고 이러닝으로 하고 클래스룸 러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학습 목표들을 여기 안에서 다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결국 시간을 이제 안배를 한 다음에 2분, 20분, 4시간, 6페이지 이런 식으로 안배를 하고 프로그램 로드맵을 작성하는 형식으로 러닝 저니 프로그램을 이제 마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러닝 저니에 대한 사례는요. 여기는 이제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되게 세계적인 그런 HRD 기관, DDI에서 리더십 프로그램을 이제 설계했던 그런 사례를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결국은 최근에는 이렇게 다섯 가지 역량이 되게 필요한데 앞에 두 가지는 결국 고객과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 되게 혁신하고 변화할 수 있는 역량이고 아랫부분은 지속적으로 자기가 역량을 개발하고 또 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출 수 있는 역량들입니다. 이런 역량들이 되게 필요한데 오늘날에 10명 중 3명만이 리더 중에서 3명만이 이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리더들한테 질문했더니 40%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학습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55%가 결국 대부분의 교육에서 소셜 러닝이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데 그러면 소셜 러닝을 활용하고 온라인을 활용하고 또한 단계별 목적에 따른 적절한 교육 방식을 조합하기 위해서 어떤 게 되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결국 러닝 저니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온라인 그러니까 리더십 교육 방식을 지금 전체적으로 한 6개월 동안의 학습 여정으로 이제 한 다음에 다양한 디지털 학습 방식을 정합니다. 오프라인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크게는 프리세션, 커뮤니케이션, 코칭 실행, 액션 플랜, 관리자 미팅 이런 식으로 쭉 6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셜 러닝, 마이크로 러닝, 이러닝, 소셜 러닝, 코칭, 이러닝, 마이크로 러닝 코스 등 되게 적절한 방식으로 각 여정에 맞는 방식으로 이 인터벤션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방식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간단한 세션인데 인사이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습 전이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러닝 트랜스퍼, 학습한 거를 기억하고 실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널리지 스킬 태도에 따라서, KSA에 따라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러닝 전이를 설계하는 게 좋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례들을 좀 보여줬던 세션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가 이제 지식에 대한 전달입니다. 이 회사는 여기에 이제 트레이닝 전략을 짰을 때는 제약회사의 신제품 개발로 많은 지식을 빠른 시일 내로 이제 습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거를 자기고화시키는 거죠. 리마인더를 계속 주는 겁니다. 리마인더를 계속 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서베이를 하고 결국은
자기의 어떤 사례들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끝내는 형식으로 러닝 저니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러닝 저니를 구성하는 방식은 첫 번째 학습 흐름을 쭉 좌측에 두고 이렇게 세로축으로는 학습 방식을 나열한 다음에 각각에 맞는 방식들로 이렇게 매칭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스킬 부분인데 프리젠테이션 역량 향상 스킬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프리젠테이션 스킬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게 실력으로 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죠? 네. 프랙티스와 피드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닝은 일부가 있고 프랙티스와 피드백을 계속 반복되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는 얘기입니다. 러닝 저니 프로그램은요.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은 위계적인 문화를 가진 제조회사에서 좀 되게 위계적인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교육 과정인데 뭐 OD 과정 같은 거고 있죠. 그러니까 조직 활성화 같은 교육 과정인데 이거는 이제 결국은 트레이닝을 받고 그 계획을 세운 다음에 실행한 다음에 결국 코칭받고 공유하고 이런 식의 어떤 실행하고 코칭받고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좀 주력으로 낮게 이 러닝 저니를 설계했던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패턴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하이브리드나 뭐 온오프라인 러닝 저니를 좀 시도하신다고 하시면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설계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러닝 리인포스먼트와 트랜스퍼입니다. 즉 학습 강화와 학습 전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거는 학습한 거는 학습한 거를 기억하고 기억한 거를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HRD가 교육기관은 아니고 결국 성과를 창출하는 게 되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학습한 거를 기억하고 적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학습에 되게 몰입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학습한 거를 기억하고 실행하게 만드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고 올해 좀 많이 나왔던 단어가 이 러닝 리인포스먼트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하루가 지나면 80%를 다 까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번 복습법, 계속해서 리인포스먼트하게 그냥 기억을 계속 시키는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을 세션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학습과 실행의 차이, 기억한 거를 실행하게 만드는 러닝 트랜스퍼에 대한 주제는 계속해서 좀 강조가 됐던 그런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학습 강화를 시키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거냐. 9주 동안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6단계를 만들어서 이제 따라해도 될 정도로 좀 구체적으로 만들었던 그런 세션이었는데요. 그렇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결국은 세일즈 네고시에이션이라는 세일즈 협상이라는 학습을 좀 보내주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강화를 위한 학습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습 목표들을 되게 강화해 줘야 되냐, 중요한 것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고객의 페인포인트에 따른 페인포인트를 도출하는 방법, 가치를 수령하는 방법, 감성지능과 함께 세일즈를 리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학습 강화를 해줘야겠다. 학습을 기억해 주겠다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학습 목표에 따라서 과연 어떤 리소스가 있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객의 페인포인트를 도출하는 방법은 뭐 비디오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스크립트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 머티리얼들이나 아니면 컨텐츠를 매칭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게 피드백이 필요하냐 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어떻게 했을 때 피드백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피드백이 필요하면 피드백을 만들어주고 피드백이 필요 없으면 그냥 학습 강화, 러닝 리인포스먼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적절한 방법들을 매칭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활용할 거냐,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활용할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슬랙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주부터 9주까지 2.1, 2.2 목표가 있으면 이 학습 목표에 따라서 어떤 방식을 쓰겠다고 이제 나눠주는 계획만으로도 하나의 스케줄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중요한 교육과정을 듣고 이것을 반드시 구성원들이 기억하게 해야 한다면 이렇게 지금 요즘 플랫폼들이라든지 다양한 구성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짜셔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되게 또 새로운 성과를 위해서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똑같이 이게 러닝 리인포스먼트를 위해서 블로그를 통한 학습 강화라든지 아니면 챗봇을 활용한 학습 강화도 되게 유효하다라는 거고 챗봇 같은 경우는 이제 푸시 형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이 문제 풀어보세요라고 해서 챗봇을 활용할 수도 있고 블로그에는 어떤 안내문을 간다든지 아니면 학습 강화를 위해 학습자들한테 블로그상에 과제를 부여한다든지 챕터 리뷰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학습한 내용을 블로그로서 되게 안내해 주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나 챗봇 등도 학습 강화를 위한 되게 좋은 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리더십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러닝 트랜스퍼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그런 사례였는데요. 지금 현재 팬데믹 이후로 리더들은 본인들이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8%. 그리고 HRD 담당자는 오히려 팬데믹 이후로 리더들이 좀 리더십이 약해졌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간극을 과연 어떻게 줄일 거냐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식과 행동 간의 갭은 어떻게 극복할 거냐. 결국 실천하게끔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또한 워크플로우 내에서 학습을 어떻게 실행할 거냐. 그리고 프론트라인에서 코칭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학습한 내용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실행하기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고민했던 세션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속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를 하고 마이크로 러닝을 통한 참여를 유도하고 마이크로 코칭을 하고 또한 통합적인 리더 프로필을 설계해야 되겠다라는 거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설계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들을 12주 동안에 하나씩 마련을 하고요. 그래서 뭐 코칭 모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어떤 개념을 알려줬다면 그 다음에 연습을 하고 그걸 또한 이제 적용하고 측정하는 이런 단계별로 매월 단계별로 갔을 거고요. 각각의 필요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중간에 이제 수시 코칭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러닝 저니 형식으로 학습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사례예요. 결국 워크프로 러닝, 성과와 이루어지는 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러닝 저니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또 한 번 강조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학습을 위한 마이크로닝의 다양한 컨텐츠를 구성하고요. 그리고 실천과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통합적인 리더의 프로파일 설계를 통한 맞춤형 학습 코칭까지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다양한 학습 설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모바일 플랫폼을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들어가면 진단을 하고 마이크로 코칭이 이루어집니다. 진단에 따른 마이크로 코칭이 이루어지고 행동 변화를 계속 유도시켜줘요. 결국 학습한 내용을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모바일에서 행동 변화를 유도시켜주죠. 그리고 또한 마이크로 보조학습을 하고 또한 이런 역량에 대한 것들을 측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러닝 인더 워크플로우에 맞게끔 모바일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설계가 됐던 그런 프로그램으로 소개됐던 사례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채팅창에 그 질문을 올려주셔도 상관없거든요. 채팅창이 너무 조용해서 제가 좀 보고는 있습니다.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보이는 것들 최대한 네, 제가 답변을 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교육 후에 교육생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면 공유 부탁합니다. 네, 최근에 여기도 교육 성과와 ROI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필립스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그 커크패트릭의 4단계 모델도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특별한 부분은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결국은 이 교육생의 교육 성과를 좀 데이터 기반으로 측정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어떤 남겨진 그런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몰아서 측정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들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평가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필립스 모형이랑 지금 ROI 4단계 모형, 커크패트릭 모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자료들을 봐도. 네. 근데 아마도 좀 데이터화되고 이러면은 이런 평가 모형들이 되게 많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코치님이 주신 답변에 대해서 네, 하고요. 가장 관심 있게 들었던 내용 한 가지만 있으면 말씀을 하면 저는 좀 워크프로우 러닝이었던 것 같아요. 워크프로우 러닝이 과거에는 우리가 702010이라든지 WLP, 워크플레이스 러닝 앤 퍼포먼스 해가지고 저도 이제 20몇 년 이제 HRD에 있지만 항상 워크플레이스 러닝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우리는 교육장이 있고 연수원이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워크시트도 만들고 안에 뭐 액션 러닝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액션 러닝 방식도 되게 진화를 하고 디지털도 되게 진화를 하면서 이게 워크프로 러닝이 이제 가능해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되게 저는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번 그 ATD 동안에. 그래서 좀 이제 우리가 이제 클래스룸에서 워크플로우 안으로 좀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클래스룸이냐 디지털의 싸움이 아니라 클래스룸이냐 워크플로우냐는 싸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워크플로우 안에서 오프라인든 디지털이든 어떤 다양한 툴을 활용해서 학습자들한테 다가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많이 깨달았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네. 네, 질문 주시면 받고 갈게요. 메타버스 활용한 내용 뒤에 바로 설명드릴게요. 네. 메타버스, 네. 바로 할까요, 그러면? 메타버스 먼저 갈까요? 순서 좀 바꿀게요. 기술에 대한 러닝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쉽게도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되게 제가 기대하고 왔거든요. 근데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네. 단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어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우리나라가 선도할 가능성도 없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 키워드에 그렇게 막
좌우되진 않아요. 근데 곧 퍼질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제가 그래서 아마 메타버스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메타버스 중심으로 그냥 ATD 세션을 맞춰온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네,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제가 한번 이렇게 그 지금 현재 ATD 컨퍼런스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간단하게 마이크로러닝 러닝 전이 도입 실패 사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도 마이크로러닝 과정들을 고용보험 한국과제로 많이 만들어요. 근데 실패 사례가 ATD에서 많이 소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러닝 전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실패 사례들이 학습자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에서 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아니면 지금 현실에 대한 한계.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마이크로러닝을 예전에 설계했을 때 구독형 모델로 이렇게 막 고용보험 환급도 시키려고 막 하면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학습자들의 어떤 수용도 플러스 그리고 마이크로러닝에 대한 시장에 대한 반응, 이해도 그리고 결국은 교육 담당자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LXD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저희도 지금 러닝전이라든지 마이크로러닝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지만 성공 사례도 있지만 실패 사례도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도전을 하면 할수록 노하우가 쌓이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건 좀 작게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앞으로 나가는 데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를 통해서 좀 이렇게 질문이 되게 많으시네요. 네. 네, 마이크로 코칭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2, 3분 정도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챗봇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정도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러닝전이 실무가 놓치지 않고 네, 러닝저니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가 아까 보셨지만 그 프라비던스의 사례처럼 마이크로러닝은 그 뭐죠? 마이크로러닝은 그 뭐죠? Qstream을 쓰고 그 다음에 다른 학습 경험들은 LXP라는 디그리드를 썼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벤더들을 활용하실 때 안에서 통합적인 데이터 관리만 하시면 되거든요. 프라비던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략을 채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되는 플랫폼들은 물론 제가 이제 랩스라고 소개를 시켜드리기가 쉽지만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쓰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한 곳의 데이터를 모으면서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들을 써보시면서 회사에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솔루션들이나 뭐 우리나라 아직 그렇게 플랫폼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휴넷이 되게 최선을 다해서 좀 뭐 많은 부분을 만들고 또한 파트너들도 많이 발굴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메타버스 이제 얘기를 계속 못하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지금 메타버스가 네 가지 영역을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상당히 뜬 개념이라서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그 다음에 거울세계, 가상세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HRD에 쓰이는 것들은 AR, 즉 증강현실 쪽이고요. 그리고 VR이 거울세계와 가상세계를 좀 활용하면서 학습 몰입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라이프로깅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게더타운이나 뭐 제페토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아바타라든지 개미피케인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좀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모든 기능을 활용해서 교육적으로 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VR 같은 경우는 실제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는데 지금 메타버스가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는데 메타버스 자체가 학습이 되는 경우입니다. VR 자체가 이제 학습이 돼서 여기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뭐라고 그러나요? 그 들어가서 이렇게 아예 들어가서 그 영어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VR을 끼고 들어가서 영어를 회화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두 번째는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학습 여정, 러닝 저니 안에서 하나의 꼭지로 AR, VR이 쓰이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강한 임팩트를 주거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쓰이는 경우인데요. 예를 이런 겁니다. 예를 화재 예방 교육이면 화재 예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안 다음에 실제 체험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학습 보조 도구로서 쓰이는 경우가 좀 가장 좀 많고 좀 접근하기 쉬우신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생기는 게 뭐 이프랜드라든지 제페토가 이런 형식이죠. 아예 가상 공간에서 학습을 시켜버리는 형식. 그래서 AR, VR이나 가상 공간에서 학습을 시켜버리는 이런 식의 어떤 세 가지 형식으로 좀 활용이 된다. 메타버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VR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쓰이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양한 교육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 때, 여기서 월마트의 스파크시티라고 해가지고 VR이랑 게임이랑 동시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유통 현장에서 월마트에서 매장 관리자까지 쭉 성장시키기 위해서 게임을 쓰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한 30분 정도 모여가지고 오프라인 강의장에서 VR을 끼든 게임을 하는 형식으로 해요. 이 교육 자체를요. 근데 이게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2020년에도 새로운 버전이 개발되고 또 새로운 버전도 개발되고 이런 식으로 VR이나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학습 몰입도를 되게 극대화시키는 효과는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AR 같은 경우는 그래서 VR의 이제 설계 방식인데 4D 모형인데 디파인, 설계, 개발, 실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강조됐던 건 뭐냐면 개발 자체를 ADDIE 모형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ADDIE 모형이 분석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폭포수 모형이라서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애자일한 모형, 즉 순환 모형 이런 식으로 개발하고 설계하고 평가하고 또 설계하고 개발하고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순환 모형으로 설계하라는 게좀 되게 강조됐던 그런 세션이었습니다. 4D 모형도 있고 여기는 이제 최근에 VR에 대한 학습자 수의 증가라든지 효과 그리고 또한 지식의 어떤 VR이 지금 현재 HRD적으로는 학습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크게 많이 쓰이고 있진 않은데, 상대적으로요. 근데 최근에 또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 때문에요. 그래서 기존 교육보다 또55% 빠른 수료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섯 가지 방식의 VR을 쓰면 좋다라고 해서 헬스라든지 안전, 그리고 소프트 스킬, 그리고 시나리오 베이스드, 아니면 프로세스를 알려주는 것들, 그리고 신입사원 교육, 그리고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평가를 할수 있는 여섯 가지 방식에 쓰이면 되게 활용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ADD, EDD 이 모형인데요. VR 컨텐츠를 개발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강강에서 쭉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서 각각의 질문들에 따라서 지금 최근에 VR 컨텐츠를 개발하는 모형이 4D 모형이랑 ADD, EDD 이렇게 요두 가지 모형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분이 좀더이 모형이 좀더좀 알려지는 좀 대중화된 모형인 것 같아요. ADD, EDD가요. 네. 그래서 요 모형에 따라서 한번 VR 컨텐츠나 메타버스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한번 기획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AR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자리를 잡은 게 뭐냐면 좀 교육적인 요소로 활용할지 아니면 어떤 활용할지 되게 좀 갈팡질팡했는데 작년도 TK부터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퍼포먼스 소프트로 완전 세팅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번 제가 좀 드렸던 사례인데 보잉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도면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그 도구를 가지고 배선 제거를 할때 도면을 보면서 이한 양손이 자유롭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아예 그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AR 글래스를 씌워줍니다. AR 글래스를 씌워서 도면을 보면 이 도면이 같이 떠주는 거죠. 도면이 같이 실사와 떠주면서 같이 보면서 배선을 제거했더니 배선 제거 시간이 거의 한 25%가 줄고 또한 에러 비율 동안 제로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DHL 같은 경우도 이제 AR을 활용해서 이게 배송 타임을 분류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AR 기계만 딱 올려놓으면 그냥 배송 타임이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류시키기가 되게 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즉, 학습자의 성과를 되게 오그먼트, 증강시키는데 되게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AR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인데요. 백채널이라는 개념이 좀그올 초에 TK에서 소개시켜 경우가 있는데 결국 그 익명의 게시판을 달아주면 온라인 학습이 더 활성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되게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채널을 만들어라라는 건데 상호작용을 되게 활성화하고 학습 몰입을 증가시키는데 이 백채널링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SNS 게시판이나 채팅창 형식을 되게 많이 썼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나 겟더타운 많이 쓰시잖아요. 요즘 프로그램에 신입사원 교육에 이런 것들도 어떤 백채널링의 역할 플러스 몰입의 역할까지 좀 같이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진화해가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상호작용을 되게 활성화하고 또한 되게 재밌게 만들고 몰입하게 만드는데 되게 중요한 툴로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되게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겟더타운도.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소셜 VR 같은 형태로 조금 더 진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도만 이번 메타버스와 관련돼서는 소개를 시켜드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러닝 인게이지먼트라는 건데요. 결국 디지털 러닝의 화두가 학습 몰입이라는 겁니다. 지금 학습 격차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전체적으로 교육 서비스라는 게 컨텐츠의 영역과 매니지먼트 케어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학습 환경이라든지 동료 학습자도 옆에 앉아 있고 대면 상호작용도 되고 토론 실습도 되고 아이스 브레이킹도 해주고 아이 컨택도 해주고 교구제도 있고 학습 분위기도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매니지먼트 케어 영역인데 이것들이 지금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지금 대부분 뭐만 넘어갔냐면 컨텐츠만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이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매니지먼트 케어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온라인 학습에서는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문자와 메일만 독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과연 들을까요? 근데 더 정확한 건 뭐냐면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이 매니지먼트 케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온라인 환경에 놔둔 학습자들은 너무 외롭고 자신감이 없고 너무나 좀 뭐라 그러나요? 좀그또 혼자 남겨진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과연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매니지먼트 케어할 거냐라는 것이 디지털 러닝에서 되게 중요한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지금 두 번째 세션도 그렇고 제가 소개시켜드린 두 번째 세션도 그렇고 첫 번째 세션도 그런데요. 세 가지로 약간 그 뭐라 그러나 네, 세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뭐냐면 학습자한테 자율성을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학습자한테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학습자한테 관계감을 갖게 하는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그러니까 즉 디지털 러닝을 학습 몰입을 가장 좀 최대화시키는 방법은 자율성과 자신감과 관계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비슷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상황에 맞는 동료는 결국 자율성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에 맞게끔 내가 만약에 뭐 수료율이 25%인데 계속해서 뭐 아니 수료율이 뭐 지금 현재 지금 학습하고 있는 게막 거의 다 따라가고 있고 100% 이상을 따라가고 있는데 계속 그 동료 메일이 오면 좀 그 뭐라 그러나요? 귀찮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학습자가 뭐 학습자가 되게 낮았을 때 아니면 높았을 때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자율적으로 이제 주는 거죠. 두 번째는 학습자의 자신감을 향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미피케이션을 되게 많이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배지를 주거나 아니면 달성했어요라고 축하드려요 이런 식의 자신감 향상을 유도하는 방식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소셜 러닝 기회입니다.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 되게 외롭습니다. 외롭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학습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들을 되게 많이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활발한 소셜 러닝에 참여하는 학습자가 결국 15배 이상 활용률이 높다. 그래서 다양하게 소셜 러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해달라라는 세션이었고요. 결국 이게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무크의 수료율에 대한 장표인데요. 결국은 무크가 무료로 되게 뭐 하버드나 에덱스나 하버드나 스탠포드나 이런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지만 처음에 시작하는 인원들은 많지만 결국 맨 마지막에 가면 수료율이 5에서 9%로 귀결되라는 거죠. 되게 수료율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온라인 환경에서는 학습 몰입도가 되게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관계감이 되게 중요한데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그 스프링박스 같은 경우도 반드시 온라인 교육에 멘토링을 붙여줘 버려요. 그래서 멘토가 무조건 경력 상담이라든지 학습 목표 설정을 도와주게 만듭니다. 즉 혼자 하는 학습이 아니라 같이 하는 학습을 하게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셜 러닝을 되게 피어 투 피어 러닝을 증대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무크 같은 사례를 좀 하나만 더 들어드리면 코세라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냐면 이게 온라인 교육이다 보니까 몰입이 되게 없다 보니까 코세라에서 시그니처 트랙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즉, 무크는 한 5에서 9%밖에 수료율이 안 되는데, 시그니처 트랙이라서 본인이 이제 학습한 내용들을 먼저 사인을 하고요. 그 사인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본인이 신청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되게 괴롭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심지어는 유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학습 진도율이 좀 낮다라고 하면은 계속 문자 오고 메일 오고 뭐 전화 오고 막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시그니처 트랙으로 만들었는데, 이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수료율이? 거의 50%를 넘어갑니다. 즉, 온라인 환경에서는 오프라인과 다르게 학습자들이 혼자서 학습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동료 기능, 매니지먼트 케어 서비스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좀한번더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상호작용이 많이 강조됐던 세션이었어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룹워크라든지 채팅, 게임, 폴링 이런 것들을 되게 다양하게 활용하라라는 세션이었고요. 두 번째 세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자기 결정 이론에 따라서 내면의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켜야 된다. 온라인 학습자들한테. 그래서 결국은 자율성, 관계성, 그리고 자신감. 여기는 프로피션시라고 썼지만 결국 요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 결국은 온라인 학습자들의
몰입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들을 세 가지로 좀 요약하자면 자신감, 자율성,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어떻게 늘릴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훨씬 더 그러니까 온라인 학습에 효과를 늘리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율성인데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학습하도록 뭐 어댑티브 러닝 한다든지 아니면 큐레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되겠죠. 두 번째는 관계성인데 여기서는 이제 예시로 학습 계약서를 써서 내가 이거를 이수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사인을 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숙련도, 자신감을 계속 붙던 또 하는 건데 자베이드 양식 같은 걸 좀 보내줘서 자기가 이 학습한 내용을 현업에 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자신감, 관계성, 프로피션시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쓰면 좋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서 하나 보고 갈게요. 네. 실시간 상호작용과 소셜러닝의 차이가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각각의 차이점을 비교해 줄 수 있나요? 네. 실시간 채팅도 상호작용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기술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간 부분이고 소셜러닝의 전체적인 부분의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러나요?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이해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셜러닝이라는 게 결국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이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의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을 증가하는데 결국은 아까 뭐 채팅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단기성 어떤 이벤트를 좀 집중하는데 백채널링 같은 방법은 이런 것들을 좀 몰입감을 증대시키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일으킨다라는 거고 결국 이런 것들이랑 소셜러닝의 큰 범위 안에서 보시면 될 겁니다. 결국은 소셜러닝이라는 의미가 타인을 통해서 학습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활성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의 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를 활용한 특별한 장점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메타버스 범위가 되게 커서 아마 요즘에 많이 하시는 게더타운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면 VR, AR까지 포함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VR, AR은 확실하게 HRD에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게더타운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은 툴의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그 제가 세션을 말할 때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게더타운의 특성과 AR, VR의 특성을 안 다음에 학습자들이 학습 목표를 아는 적절한 기술을 추천해 주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보시는 게 되게 좋겠죠. 네, 게더타운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저는 몰입이나 상호작용인 측면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게더타운을 통한 교육이야. 네. 요즘 또 여러 가지 또 플랫폼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다 특성이 있고 결국은 이 몰입감을 주거나 또 상호작용을 활성화할 때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되게 찬성하는 편입니다. 몇 가지, 이제 일곱 번째 키워드 갈 거고요. 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저한테 한 시간 반을 줘도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는 인프로 인게이지먼트였습니다. 결국 구성원들이 되게 몰입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재택근무가 일반화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구성원들의 몰입이 되게 중요하다는 관점이죠. 하나만 더 볼까요? 아, 네. 그 게더타운 관련해서는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소셜하게 다른 분들이 알려주고 계세요. 이것도 되게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인프로 인게이지먼트라는 방식, 개념인데요. 되게 항상 뭐 ATD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했던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역시나 더 중요하게 등장했고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구성원들의 리더들은 리더십 그리고 구성원들은 몰입을 극대화하는 게 기업의 하두다라는 거고 결국 타워스 왓슨에서는 이 몰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구성원이 회사의 성공에 기여하려는 능력과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뭐 많이 쓰이는 거죠. 휘트 어소시에이션에서 보면은 Stay, Stay, Strive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고 조직과 함께하고자 하며 기대되는 역할을 벗어나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는 모습을 Employee Engage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갤럽에서 매년 그 Employee Engagement 지수를 아메리칸 지수랑 글로벌 지수를 막 매년 이렇게 그 측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갤럽이 측정한 이후로 올해 가장 높았대요. 미국은 36%였고요. 그리고 글로벌 워커들은 22%. 둘 다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긍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구성원 복지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또한 재택근무나 이런 것 때문에 유연성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의 요소만 있었냐, 그 코로나가 인프로 인게이지먼트의 어떤 긍정의 요소만 있었냐라는 것은 아니고 부정적인 요소도 되게 많았다는 거죠. 결국은
어떤 인력 부족 현상이라든지 특히 많이 된게 소속감의 저하라든지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온라인 산업도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의 효과가 좀 저하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부정적 요소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본 세션은 그러면 과연 인플로이 인게이지먼트와 심리적인 베너핏과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거에서 크게 세 가지로 펑셔널 베네핏, 그다음에 이모셔널 베네핏, 아이덴티티 베네핏으로 나눠 가지고 얼마나 관계가 있냐라고 이제 조사를 한 것들을 발표하는 세션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펑셔널 베네핏은 이제 회사 보상에 대한 만족입니다. 어떤 회사 정책에 대한 만족이고, 이모셔널 베네핏은 회사 생활 전반에 있어서 긍정적인 감정 정도고요. 퍼스널 아이덴티티 베네핏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컬처, 소셜, 퍼스널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 문화에 대한 일치된 감정, 동료와 리더십에 대한 존중과 인식을 소셜 아이덴티티라고 하고요. 그리고 퍼스널 아이덴티티는 자신감과 소속감의 정도를 이제 퍼스널 아이덴티티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베네핏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 심리적 베네핏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인게이지먼트, 몰입과 가장 관련된 요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가장 관련된 요소가 역시 자신감이라는 거죠. 본인 스스로의 자신감과 소속감이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가 이모셔널 하는 겁니다. 감정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펑셔널이 상대적으로 좀 낮죠. 네. 그래서 두 가지가 몰입도 가장 높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주요 이제 이그 심리적 베네핏과 그다음에 몰입감을 비교 연구한 것과 좀 주요 시사점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펑셔널 베네핏, 즉 급여라든지 회사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또 X세대 베이비 부머 밀레니얼 순으로 펑셔널 베네핏에 대한 만족도 높습니다. 즉 회사의 정책이나 보상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은 건데, 결국은 X세대인 남자들이 좀 이런 거에 대한 펑셔널 베네핏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밀레니얼인 여성이 가장 좀 낮게 위치를 하죠. 그리고 이모셔널 베네핏 같은 경우는 처음엔 되게 좋았다가 결국은 쭉한 6년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6년까지 쭉 떨어지고, 그리고 부정은 점점 낮아지죠. 부정적인 감정은 점점 낮아지고 긍정적인 요소는 6년 차에 떨어져 다시 올라가더라는 거죠.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퍼스널 아이덴티티는 결국 이제 퍼스널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는 결국 자신감의 표현이니까 관리자일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고객을 상대할수록 남성일수록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강조했던 건 뭐냐면 1, 2년 차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답니다. 저희가 이제 OD라든지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 할때 1, 2년 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휴넷도 지금 저희 조직 활성화 지수를 보면은 1, 2년 차에 항상 낮게 나와요. 그래서 휴넷만의 특성인가라고 했는데 이게 글로벌하게 얘기해 주니까 좀 저도 좀 인사이트를 얻더라고요. 그래서 1, 2년 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뭐냐면 가장 심리적 베네핏이 낮고 만족감이 되게 심리적 베네핏에 대한 만족감이 낮고 부정적인 요소가 제일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들은 어디가 훅 낮아지냐면 정서적인 분유, 그러니까 즉 소셜 아이덴티티, 그죠?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 심리적 베네핏에 대한 만족도가 1년째 가장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사점은 뭐냐면 온보딩 프로그램을 심사원 교육을 하고 이제 뭐 3에서 5년 정도 끝내버리는데 1, 2년 차에 대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특히 여기에서 소셜인 동료와 리더와의 어떤 관계 구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 회사 인게이지먼트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6가지 이니셔티브들, 그러니까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체로 긍정 효과는 비슷한데 이거에 대한 불만족은 되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 프로그램, 인센티브 복리후생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불만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좀 케어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전체적인 심리적 베네핏과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쓰는 방법들에 대한 관련성을 얘기한 건데, 회사에 대한 인정 프로그램이 보면은 모든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작은 성과에도 인정하고 보상하는 프로그램을 되게 간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베네핏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과 어떤 축하해주고 이런 자리가 되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건 어떤 가장 이상적인 컨비네이션의 정책적인 조합은 회사가 커뮤니케이션만 했을 때는 한 40% 회사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57% 정도가 매우 만족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리코그니션 프로그램, 인정 프로그램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커뮤니케이션과 인정 프로그램을 동시에 하는 데가 28%밖에 안 되는데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이렇게 되면 68%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인정 프로그램 플러스 이벤트들,
어떤 그 상호작용을 통한 이벤트들을 해주면 72%까지 매우 만족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조합 자체는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인정 프로그램, 그리고 이벤트를 좀 섞어주는 게 가장 좋은 회사의 인게이지먼트를 높이기 위한 조합이다라고 말했던 세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십에 대한 얘기인데요. 리더십의 키워드입니다. 되게 많았는데 어떻게 딱 하나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포스트 팬데믹과 팀 리더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팬데믹 이후로 리더의 역할, 그리고 결국은 지금 되게 집단으로 못 모이고 팀 단위로 되게 쪼개서 움직이다 보니까 팀장의 중요성이 되게 중시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단어가 되게 띄었던 단어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두 가지만 간단하게만 지금 시간 관계상 5분 정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자일과 여성 리더십에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에자일 같은 경우는 지금 맥킨지에서 뭐 직업 변화가 많다, 경영량 엄청나다라고 하다 보면 이럴 때 에자일이 되게 중요하다라는데 어질리티의 정의가 뭐냐면 새로운 환경과 니즈에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능력,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로 시작되며 이것은 변화 행동에 충분히 유연한 대응이 따라야 된다. 즉뭐 이해하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행동까지 겸지한 게 바로 이 어질리티라는 거죠. 근데 이 세션에서는 여러 가지 어질리티에 대한 조사를 했던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디지털 역량, 어질리티라는 좀 에자일 역량과는 관련 없지만 디지털 역량이 리더십 효과에 기여하는 정도라는데 디지털에 친숙한 사람일수록 평균적인 성과보다 거의 한 17%가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위 10% 디지털 역량이 낮은 사람들이 평균보다 28% 낮다라는 겁니다. 결국 리더십의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디지털과 되게 친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역량은 나이에 따라서 점점 낮아집니다. 이거는 뭐전 세계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령 리더들이 되게 디지털을 되게 기계를 활용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억지로라도 좀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을 했던 세션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에자일 역량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아까와 다르게 펑셔널 베네핏에 대한 남성이 만족도가 높지만 여성이 보다 에자일하다고 합니다. 되게 유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임원이, 그러니까 사장님보다 임원들이 가장 에자일하대요. 눈치를 많이 봐서 그런가요?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임원이지만 아무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원일 경우 에자일할수록 생산성이 더 높고 리더도 마찬가지로 에자일할수록 생산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무엇이 더 에자일하게 만드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자일하게 성장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그런 세션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단 에자일 최상위 1분위의 사람들이 생산성이 79%인 반면 최하위는 4분위는 22%에 불과하다는 결국 에자일할수록 거의 한 4배 정도의 성과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자일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건데요. 다른 분야에 막 스킬을 공부하려고 그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매년 새로운 걸 해야 되겠다 막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고 결국 태도와 마인드가 오히려 더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닝 어질리티를 기르는 방법은 듣고 배우는 것, 그리고 목표를 스트레칭할 것, 그리고 긍정적일 것, 그리고 스스로에게 솔직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져라라고 얘기해줬던 그런 세션이었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점점 말이 빨라져서 죄송합니다. 여기는 여성 리더십에 대한 얘기인데요. 팬데믹 이후로 해고된 사람 중에 80%가 여성이래요. 그러니까 여성이 아무래도 서비스 직이나 어떻게 대면직에 많이 근무하다 보니까 80%가 여성이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성 직장인 중 65%가 팬데믹으로 더 일하기 어려워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 4명 중 1명이 수년 내 퇴사를 고려하고 있고요. 여성의 62%는 지난 1년간 번아웃 현상을 겪은 적이 있대요. 정말 많은 숫자. 이거 이 수치를 보고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HR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건 뭐예요? 라고 했을 때첫 번째가 업스킬링, 리스킬링이에요. 그러니까 HRD가 제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리더십, 뭐 세네 번째가 리더십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요소인데 다섯 번째로 치이는 게 바로 이 여성입니다. 여성에 대해서도 HR이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결국은 8.2%만 C레벨로 여성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죠. 여기 이 세션 자체는 여성분이 나와서 막 말했던 세션인데 결국은 미국 사람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이렇게 되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가이드 주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본인 사례를 통해서 막 얘기했던 세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교육 기회 또한 한 15, 13에서 22% 정도 남성이 더 받고 있고요. 여성들은 대부분
뭐 팀빌딩이나 계획화, 조직화, 내적 요인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리더들은 이런 오해를 깨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이드를 줬던 세션이었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좀더 당당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좀 보여주고 그리고 회사와 여성과 함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여성이 좀더 크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최근에 어떤 경영 환경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회사가 도와주고, 그리고 네트워킹도 약간 여성이 남성보다 딸린대요. 그래서 네트워킹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여성 리더가 되면 좋겠다라는 세션이었고요. 그래서 워낙에 위민 리더십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나왔는데 한 번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소개시키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있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답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채팅창에 올라왔는데. 네. 저는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 때, 디지털을 많이 시도해 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결국은 버추얼 러닝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오프라인을 버추얼 러닝으로 많이 바꾸시는데, 버추얼 러닝의 효과성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디지털 시프트에 지금 오프라인 교육 기반에서 온라인으로 갔을 때 버추얼 러닝도 지금 효과성이 좀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제 워크프로로 가기 위한 것들에 대한 약간 어떤 교육 계획들을 좀 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LXP라든지 마이크로 러닝이라든지. 그래서 일단은 반드시 시켜야 되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버추얼 러닝이 어떻게 효과적이냐가 당장 우리한테 지금 당장 쌓인 과제일 것 같고요. 내년에 조금 풀리면 또 온오프라인을 섞고 러닝전의 형식도 좀 많이 시도하고, 결국 워크프로 쪽으로 좀 많이 바라보시는 게좀 그런 시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여기 주셨고요. 여기서 이제 그 경영 그 여기 운영진들이 휴넷 리더스 포럼에서 확인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해서 휴넷 리더스 포럼을 신청하시고 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메타버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들이 토론 가능한 플랫폼이 되게 오비스라든지 요즘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계신 다른 교육 담당자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연 이거 들어 마치고요. 뭐 나머지 어떤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메일이나 주시면 제가 아는 때까지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